이번 식단의 세 가지 반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이볶음입니다. 오이는 황달에도 효과를 보이며 소화나 변비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굵은 소금 한 큰술에 15분 정도 절인 후 찬물로 헹궈 물기를 쫙 빼주고 팬에 참기름들로 오이 넣고 다진 대파와 다진 마늘 넣어서 살짝 볶다가 소금으로 간맞추고 마저 볶으면 오이볶음 뚝딱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 줄기 볶음입니다. 고구마 줄기는 항산화 물질이 고구마보다 많아 염증과 돌연변이와 싸우는 힘을 길러주고 항알레르기 항균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1분 정도 데친 고구마 줄기는 찬물로 헹구고 팬에 참기름 두르고 고구마 줄기 넣고 다진 대파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된장 고추장 한 큰술 넣고 만나게 볶으면 고구마 줄기 볶음 뚝딱 완성입니다. 세 번째는 돼지고기 다짐육 볶음입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F가 많아 뇌질환 억제및 치매 예방에도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하네요. 다진 마늘 한 큰술 다진 생강 1작은술 참기름 2큰술 맛을 3큰술 간장 5큰술 넣고 손맛을 첨가하다가 대파 한 개 썰고 양파 한 개 정도 썰어 볼에 넣어 다시 손맛을 첨가하고 15분간 재워주세요. 팬에 기름 두르고 재워둔 고기 넣고 고사도 첨가하면서 만나게 볶으면 돼지고기 다짐육 볶음 뚝딱 완성입니다. 유프랩통에 흰미밥 깔아주고 3분의 1은 오이볶음 올려주고 가운데는 다진육 볶음 올려주고 나머지는 고구마 줄기 볶음 올려주면 식단 도시락 하나 뚝딱 완성입니다. 그럼 다들 맛있게 드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